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배관 작업 따라 하기라고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관 작업은 뭐 현장에서는 보통 뭐 설비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액이 저렴하고 뭐 특별한 어떤 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품목들을 설비라고 칭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. 보통 주택의 배관을 설명드리면 보통 뭐 주택은 바닥 온수, 보일러 배관 파이프를 까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. 이 부분은 한번 시공을 하게 되면 다시 공사하기가 엄청 힘들고 그 누수되는 부분을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. 예를 들어 뭐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생겨도 뭐 크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농업용 PP 비닐을 깔고 거기에다가 엑셀 파이프를 설치하고 마지막에 차광막 엑셀 파이프 모노로드로 차광막을 덮어주고 그 다음 방통으로 마무리하면 모든 게 엑셀 작업은 큰 부분에서는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뭐 수도 배관이나 뭐 기타 배관에 있지만 그 부분은 목적을 할 경우에 따로 그 보문제를 사용해서 되게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닥 부분과 설치하기가 조금 수월하다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릴 게 요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화장실 부분도 발라 배관을 까는 게 요즘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겨울철에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도록 화장실 부분도 보일러 배관을 같이 엑셀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는 배관 설치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